다들 시험 봤습니까? 응? 기록 수업 들으면서 시험 안 보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뭐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상사 이렇게 기록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 답안지 내세요. 내시고, 내시면 제가 채점을 다 해드립니다. 며칠 남았죠? 한달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네, 그래도. 한 달이면 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죠. 예. 자, 예, 일단 상사 기록을 오늘 때 시험 보고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하루 만에 끝내려고 하다가 이 기록의 이 강의의 특징상 시험을 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시험을 안 보면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상사 기록이 민법이나 민소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기록보다는 좀더 소프트해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눈에 발라서 뭐 쓰자 뭐 이런 것도 사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단은 시험을 보고, 또 그게 만약에 시험장에서 우연히 장섭이 낸게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상사 기록이 어려운 이유는 왜 그래요? 제가 강의 계획서 아니고 그 뭐죠, 그 저기 강의 계획표 거기 보면은 거기 써놨죠. 일단은 모의 시험에서는요, 상사 기록이 안 나와. 거의 안 나오죠, 희한하게. 근데 이상하게 변시에는요, 대거 나와요, 대거. 그러니까 항상 약간 시험장에서 뒤통수 맞는 그런 기분을 갖고 이제 그냥 씨발씨발 하면서 쓰게 되죠. 예. 근데 사실 쟁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사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뭐 요건 사실론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디테일하고 정치한 그런 뭐 항변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한번 보면 돼요. 보면 쓸수 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상법에서 특이한 어떤 그런 청구치지라는 거,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쓰면 돼요. 왜냐하면 상법 사례와 상사 기록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 본다. 처음 보면 시험장에서 이제 가뜩이나 이제 민법, 민소 그 기록에 이제 맛이 가 있는데, 상사 기록까지 나오면 이제 완전히 그 카운터 맞고 이제 그록이 빠지죠. 그래서 이번엔 그 시험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사 기록 부분들을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또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내일도 시험 보니까 꼭 시험 보세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기록이니까 또 오늘 문제를 다 봤습니까? 오늘 문제는 프린트에 나눠줄 거기 있는 문제 똑같죠? 지금 원래는 이 기록을 다 이렇게 뭐죠, 이게 편집을 다 해서 여러분 드려야 되는데 아직 절반밖에 안 됐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예. 내일 또 이만한 게 나와요. 뭐가 이렇게 많나요? 상사 기록이 많은 것 같지만 많은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예. 기록의 성격상 어떤 페이지는 그냥 읽혀보고 지나가는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페이지는 또 상당히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접근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예. 자, 일단 봅시다. 오늘 문제 푼 거와 같은 문제죠. 예. 간만에 풀어보니까 만만치 않죠, 쓰인 게. 예. 자, 오늘 문제는 거기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거기가 나와 있나요? 아, 편집이 안 됐네. 오늘 부분은, 자, 영업 양도 효력과 시효, 중단 이런 문제죠, 그쵸? 예. 맞나요? 오늘 문제 뭐가 나왔죠? 저 문제가 아직 없어갖고. 예. 그렇죠? 맞나요? 예. 맞군요, 예. 아, 그쵸? 여기 지금. 명의 대자책이 맞죠? 시험 본 거? 예, 맞습니다, 예. 자, 볼까요? 자, 굉장히 익숙한 거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상사 기록에서 이제 문제 1번 소장이 작성하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반드시 소장의 작성 요령을 읽어보셔야 돼. 왜냐면 이게 매년 똑같지가 않아요. 다른 경우 있어.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피고 별로,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청구 원인 별로, 이렇게 좀 소장 작성 요령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 밑줄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간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작성 요령에 따라서 답안 작성해야지 괜히 이거 무시하고 평소 자기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일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거기 소장 작성일과 소제기일 굉장히 중요하죠. 2014년 1월 6일. 그래서 메모지에 이렇게 왼쪽에
맨 위에다 이렇게 써놔야 되죠. 2014년 1월 해서 이렇게 날짜는 중요한 날짜를 이렇게 빨간 거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 중요한 날짜. 여기 소 제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뭐 시효, 그렇죠? 시효나 또는 제척 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메모가 있으면은 맨 위쪽 상단에 여기다가 크게 써놓는 거예요. 여기다 크게, 어? 크게 하겠습니까?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넘겨 보시면 이제 봅시다. 의뢰인 상담일지 볼까요? 거기 상담이 나오는데 유의사항에서 가로치고 직업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상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아는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체크하세요. 그래서 일단 가구 제조 매매 상인이에요, 일단. 상담 내용 두 가지죠. 가구 판매, 가구 매매, 대금 청구. 그다음에 역시 가구 매매, 대금 청구 두 가지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일단 봅시다. 처음에는 일단 상담 내용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대충의 왁구를 잡아야지. 어떤 수정을 제기할지,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유의선언. 이게 뭐야, 벌써 이거? 어? 지금 위에 상담이 유의선언 지금 가구 제조업 매매업이라서 상인인데, 여기 지금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유의선 뭐예요? 상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체크 쓰세요. 여기다가 써 놓으셔야 돼요. 상인 아니구나. 다음, 2011년 봄. 명확한 날짜가 좀 나온 좋은데, 항상 이 상담 내용에서는 약간 이렇게 대충 얼머무리죠. 그래서 2001년 봄, 일단은 나중에 매매 일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체크해 두셔야 돼요. 봄이니까 뭐 3, 4, 5월달 되겠죠. 그 다음에 김병수에게 수입 목가구 한 점을 매도하였다. 그렇죠? 지금 상인이 아닌 자가 지금 물건을 지금 팔았죠. 그 당시 김병수는 런던 가구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점을 운영. 그렇죠? 지금 비상인이 상인한테 물건을 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상인 여기 지금 김병수 입장에서는 지금 가구를 지금 산 거니까 보조적 상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방적 상인입니다. 한쪽이 상인이니까 일단 한번 체크해 두시고. 그는 위 목가구를 상품을 팔기 맞네요. 그렇죠? 예, 영업을 위해서 지금 샀네요. 중요한 건 상인이 비상인으로부터 물건을 샀어요, 지금요. 예. 그렇군요. 지금 상담인은 누구죠? 유희성이죠. 그렇죠? 예. 그럼 유희성 입장에서 뭐 돈을 받으려 하겠죠? 예,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록에서 중요한 건 그림과 메모죠. 메모 두 개가 합작이 돼야지 완벽한 답안이 나오겠죠. 자, 보시면 일단은 자, 김병수, 그다음에 유희선. 그림 그리셔야 돼. 기록하는데 그림을 안 그린다. 거의 뭐 천재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대금 청구는 이 화살표 하나, 그리고 이 방향은 이게 채권자야. 이쪽이 채권자고 채무자. 채권자 쪽에서 채무자한테 화살표를 쏴요. 근데 여기 하나면은 돈이고, 여기 두 개면은 물건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돈 달라는 거죠. 매매, 그쵸? 매매니까. 그쵸? 일단 그림, 그다음에 날짜, 매매 날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2001년 이렇게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그쵸?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얘는 일단 비상인, 얘는 이제 상인,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딱 보더라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아시게끔 이렇게 그림도 잘 그려야 돼. 막 그리면 안 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없지만 나중에 나타날 매매 일자라든가 대금 변제기 날짜를 반드시 빨간색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간 볼펜을 준비하세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괜히 막 이렇게 막 넘기지 말고. 이게 되게 기록 볼때막 이렇게 앞에 막 넘기잖아, 막 이렇게. 되게 없어 보여,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미리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빨간색 써놓으면은 막 이렇게 안 넘겨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두 번째, 김병수는 2007년 1월 달에, 역시 1월에, 김병만에게 위 가구점의 영업 일체를 양도, 밑줄, 이게 뭐예요? 영업 양도죠, 그렇죠? 영업 일체 양도하여, 현재까지 김병만이 런던 가구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뭡니까, 이거? 상호 소유의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 상당히 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김병만.